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. 네.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? 자,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. 이렇게 DB를 날리고 다시 마이그레이트 한다. 될까 안 될까? 왠지 될 것 같잖아. 아, 이래서 오르는 거예요? 여기서 뭔가 언노운 파룸 델타가 떴지. 이게 뭘까? 새로 이게 뭘까? 중간에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행 순서는 뭐다? 얘가 된다.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뭐다? 네. 얘가 된다. 얘가 할 때 뭐가 만들어져? 이게 만들어지지. 네. 근데 이 당시 실행하는 유저는 뭘 가지고 있다? 이 모델은 이미 뭘 가지고 있다? 젠더를 가지고 있다. 네. 하지만 이 모델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요것만 실행하고 온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젠더가 있다 없다? 없다. 그러니까 이거 실행할 때 어떤 코드가 실행됐나? insert into 뭐 account 뭐 user 셋한 다음에 뭐뭐뭐 들어가고 그 다음 뭐다? 이딴 코드가 들어가는 거야. 젠더는 뭐다?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코드는 언제 실행돼야 된다? 얘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돼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얘가 이 다음에 실행됩니다. 그거는 이거는 Alt Shift R 눌러서 이걸 뭘로 고친다? 4번으로 고치고 순서를 4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? 요 녀석은 지금 누구 다음에? 요거 다음이지. 요거는 뭘로 고친다? 1로 고쳐 이거. 이거는 요거 누른 다음에 Alt Shift R Ctrl C. 자, Alt Shift R이 파이널 변경이다.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누구에 의존해야 된다? 요거 다음에. 네. 그 다음에 얘는 누구에 의존해야 돼? 얘 다음에. 그러면은 요거 봐. Alt Shift R 눌러서 Ctrl C 누르고 이거 어떻게 해줘?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DB를 날린 다음에 마이그레이트를 하면은 아주 잘 된다. 그러면 이렇게 아무튼 이게 되게 편한데,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하다. 왜냐면 마이그레이트만으로 이런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데 마스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뭐다? 얘 이후에 칼럼이 바뀌어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있다? 얘는 항상 뭐다?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게 좋은데 얘가 중간에 실행돼 버리니까 괴리가 발생한다. 왜냐하면 아까 기준으로 하면 요 시점에서 뭐다? 이미 이 유저 모델은 최신 코드인데 얘가 이 크리에이트 될 당시는 뭐다? 그거에 대한 해당한 DB가 아직 최신이 아닌 상태에서 실행되니까 문제가 된다. 그럼 어떻게 된다? 이거를 옮겨준다.